어찌하오리까? 마마.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아직도 마음이 안 풀리신 겝니까? 전하께 실망을 드린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시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망극하옵니다. 아니에요. 그러실 일이 아니에요. 이리 앉아있는 숙이와 내가 도리어 민망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꼭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마와 전하께서 이리 원하시니 다음에는 꼭 회임을 하시어 왕자 아기씨를 생산하실 것이옵니다. 숙이의 마음이 어렴풋진 않습니까? 상이라도 내려줘야겠어요. 정말이시옵니까? 이보시게. 등전마마, 숙원마마 드셔 계시옵나이다. 들라하라. 여기들 계셨사옵니다. 예까지 어인일이신가? 그리 뵙기 힘든 분이. 중전마마의 소식을 듣고도 그냥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여기 이리 찾아뵈었사옵니다. 그것 보세요. 민망해 하실 게 아니라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모두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신첩 더욱 몸둘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아니옵니다. 부디 마음을 편히 하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사옵니까? 하여 소첩이 마마를 위해 따로 준비한 것이 있어 이리 들렀사옵니다. 받아주시지요. 아니, 이것은 대추가 아닌가? 그렇사옵니다, 전하. 예로부터 대추를 가까이 하면 아들을 많이 낳는다고 하질 않사옵니까? 다시 곧 기쁜 소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오니 부디 받아주시옵소서, 마마. 어찌 이런 생각을 다 하시었는가? 마마께서 그리 받아주시오니 소첩 그저 환공할 따름이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중전. 나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쑥스러우십니까? 송구하옵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주었다가 생각날 때마다 드세요. 그리하시오. 어서 빨리 왕자를 생산하도록 하세요. 귀인이라니, 수기에게 귀인이 내려졌다니. 죽을 죄를 졌사옵니다, 마마. 나를 경멸하려는 속셈이 아니냐. 마마를 벼르고 계시는 것이옵니다. 놓아라! 놓으라질 않느냐! 저것이 나를 이리 능멸하고 있질 않느냐! 마마! 수건이 귀인을 세워놓고 있다 하였는가? 무얼 하는 겐가? 불러도 나오지를 않으니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내 발로 나갈 것이니라. 하오나 소첩 그만 몸이 불편해.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시는 겐가? 드러내는 것보다 더한 투기가 아니겠사옵니까? 회초리를 가져오너라. 무얼 하고 있는 게야, 회초리를 가져오라는데도! 충전께서 이제야 제대로 하시고 계시질 않느냐.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나 묻지 않습니까? 전하! 잊지 마세요. 일찍이 투청으로 인해 내쳐진 충전도 있다는 것을.
세상 떠나.